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라는 책을 읽고 필사를 진행하였는데 초기 경전 편 중에 중아함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와 사승제. 존자 만동자는 해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혼자 고요한 곳에서 깊이 앉아 사색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목숨은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애는 마침이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애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세존께서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분명하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알고 계신다면 저를 위해 말씀해 주세요. 만약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한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소서. 세존께서는 만동자를 꾸짖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그가 독화살로 인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 친척들은 그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곧 의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화살을 뽑을 수 없다. 그 전에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성과 어떤 이름 어떤 신분이며 키는 큰지 작은지 살결은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은 검은지 흰지 혹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지 찰리족인지 혹은 바라문인지 어떤 종족인지 동방, 서방, 북방 어느 쪽에 사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겠다.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산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뿔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궁찰이 소 힘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의 힘줄로 되었는지 혹은 실로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어리석은이가 세존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존을 따라 범행을 배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침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다고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치와 맞지 않고 법과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법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사승제라는 것만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이치에 맞고 법과 맞으며 또 이것은 범행의 근본으로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이것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지니고 배워야 한다.